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 영도자께서 능력 확장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새로 건설된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 지도하셨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은 토론회에서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김정일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의 조국애가 깃들어 있다고 절절히 토로했습니다. 지식인들의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결의의 마음의 기둥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일 태양 삼천리를 비친다, 김정일 열풍 통일의 문 연다를 비롯한 녹화물을 본 한 언론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해 나가는 길은 김정일 장군님을 따르는 자주의 길이며 애국의 길, 애족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발표 스무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가 1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양형섭 동지, 김양건 동지와 로드철 내각 부총리, 우당위원장들, 사회단체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양형섭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은 민족 문제와 민족 대단결 문제, 조국 통일 문제를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밝힌 민족 대단결 총서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 목표와 방향을 휘황히 밝혀준 통일 대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 대단합의 고귀한 업적과 불멸의 전통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서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 높이 민족 대단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 통일 노선과 민족 대단결 사상, 민족 대단합의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조국 통일의 역사적 기업을 하루빨리 앞당길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8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충정의 감정을 담아 불의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불의의 고전적 명작 조국의 품을 높이 부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어갈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는 많고 많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것은 명작이 우리 민 모두가 안겨 사는 내 조국의 품이 바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품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기 때문입니다. 가요는 1절과 2절에서 너울처럼 아름답고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이 나서 자란 종든지 고향이라고, 안아 키워준 어머니라고,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햇빛처럼 밝고 밝은 조국의 품이 바로 아버지 장군님의 품이라고 격조 높이 구가함으로써 우리 민 모두가 안겨 사는 내 조국의 품이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명작이 창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50여 년간은 우리 모두가 실생활을 통해서 조국은 곧 우리 장군님이시라는 진리를 심장 속에 깊이 체득한 나날이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 모두는 이 명곡을 세대를 이어가며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즐겨 부르는 것이며 오늘의 강성 국가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효원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6.18 건설 돌격기원들의 골기 모임이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리하는 장군님께서 능력 확장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건설자들의 미혼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상이 실현되는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게 하는 대규모의 과일 생산 기지가 훌륭히 일어설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돌격기원들이 맡은 대상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수 있게 훌륭히 일궈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 채택됐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은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치어 선관계에 통해 기술개건을 진행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정광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8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석구치 오르는 만시대지구 살림집 건설장에는 건설자들의 미훈과 함께 지원자들의 깨끗한 구슬땀도 깃들어 있습니다. 대외졸람 총구,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창광원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수백 명의 직명원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공사장으로 달려나와 건설자들 못지않게 커다란 노력적 위훈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격려하는 장군님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시시각각 느끼는 창강원의 봉사자들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만수대지구에 훌륭한 산림집들과 봉사기지들을 많이 세워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리 직명원들은 착공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 일을 끝마치고 교대하고는 여기 만수대지구 건설장으로 조조마다 달려나와 지원의 날과 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도시들을 백화만발한 공원 속의 도시로 도잘 꾸리기 위한 전국 원림 녹화 형성한 현상 모집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상 모집에 제출하는 형성한 들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합니까? 이번 현상 모집은 이미 완성된 원림 총계획에 따라서 평양시와 각도 소재들에서 원림 녹화 설계를 도시 건축물과 어울리게 저형화 예술화하는 데 기본 방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때문에 형성안에는 만세지구의 원림 녹화를 비롯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평양시와 각도 소재들이 중요도로 공원, 유원지, 중요 대상들이 원림 녹화 계획들이 반영돼야 됩니다. 네. 완성된 형성안을 제출하려면은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합니까? 컴퓨터로 완성한 형성안을 컴퓨터 자료와 함께 이런 A1호용지에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늦어서 8월 중순까지는 우리 도시경영성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비심사를 거쳐서 9월 중순에는 전세에 출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형성안들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설계를 완성해서 위대한 신호님이 탄생 백돌전으로 중요 대상과 중요 도로들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현상 모집은 원림 녹화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원, 과학자, 기술자, 교원,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형상 모집을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뉴욕에서 저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이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대표단이 뉴욕에서 7월 28일과 29일 스티븐 바즈워스 미합중국 대조선정책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정세 안정,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쌍방은 점의관계를 개선하며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각 측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제 조건 없이 육자회담을 속히 재개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 나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체 100, 2011년 8월에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7일, 9일, 13일, 16일, 19일, 23일, 25일, 30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 7일, 9일, 13일, 16일, 19일, 23일, 25일, 30일. 이날들이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주, 함흥, 원산에서 비가 내렸으며 평양, 신의주, 평성, 사리원,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강계, 해산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방에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이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8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초사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